전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LNF에 대한 탐방 속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LNF는 고객사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전기차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업체인 테슬라에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기술 장벽이 너무 높아서 그동안 상용화가 어려웠던 NCMA 양극재를 상용화했습니다. NCMA 배터리는 니켈 비중을 90%로 끌어올려서 장거리 주행을 구현하고 알루미늄의 첨가로 안정성을 강화한 차세대 배터리인데요. 니켈 비중을 높여서 한번 충전으로 6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배터리는 주행 거리가 500km 미만이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하는 NCMA 배터리는 비싼 코발트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루미늄 소재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만든 핵심 소재가 사용되고 테슬라향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비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의 캐파도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요. 공식적으로는 2024년까지 22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2026년까지는 28만 톤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2024년까지는 전량 국내에서 대응할 예정인데요. 그 이후에 해외 투자는 최대 6에서 8만 톤만 예정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감안할 때 LNF의 해외 투자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LNF는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이 지금 예상되는데요. 증설로 인한 출하량 증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판가 인상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향후 국내 경쟁사 대비 차별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에 대한 납품 이력과 차세대 양극재 제품인 NCMA의 조기 양산 등을 통해서 완성차 업체들의 러브콜도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있었던 미국 양극재 공장 건설에 대한 정부의 불허 결정으로 LNF에 대한 투자 심리는 일부 훼손되기도 했었는데요. 연내 관련 사항을 보완해서 재심의를 진행한 이후에 북미 투자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 북미 투자 계획을 구체화할 때 신규 증설과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 기대감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주식 지킴이 황성수였습니다.